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 사과 값이 일주일 새 20% 넘게 떨어졌습니다. 정부가 지원해 할인 혜택을 줬기 때문인데 언제까지 과일 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조덕형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. 7~8개들이 사과 한 봉지가 정부 지원 30% 할인을 받아 13,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. 이틀 전에 요 3개를 10,000원 주고 샀어요. 네. 8,000원, 그러니까 사갖고 하나 더 사는 거예요. 지난주까지만 해도 10개 기준으로 3만 원이 넘던 사과 소매 가격은 23,776원으로 일주일 새 21%나 내렸습니다. 백합도 일주일 전보다 3.6% 떨어졌습니다.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전을 선언한 뒤 쏟아부은 정부 보조금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입니다.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1,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할인 지원에 45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. 사과와 배를 대체할 과일 수입도 늘려 수입 바나나와 오렌지가 20%가량 저렴한 가격에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. 통계상으로 하락세이지만 소비자들은 대부분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. 그냥 피부를 느끼지 못하네요. 내리진 않고. 제대로 된 사과 못 사먹고 흠집 사과 사요.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피부를 와닿지가 않아요. 당분간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번 과일가 하락세가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재정 투입하고 단기간 싸졌다가 재정이 다 소요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겠죠. 이제 재정 투입은 이제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죠. 일부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 과일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TV조선 조덕현입니다.